그러니까 저제 입장에서 지금 전 주거 침입을 당한 거라니까요, 지금? 아니, 저는 진짜 너무 억울하다니까요? 제가 누가 침입이야? 우리 집 주거 침입한 거야, 너 지금? 아니, 보여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원래 내가 살이 들였다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이상한 소리야. 할머니! 이거 가정폭력 아니에요?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주세요. 아, 할머니! 아니, 저는 오늘 계약서를 분명히 쓰고. 아니, 게다가 계약서를 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원래 내가 살던 집이라고! 할머니 좀 말 좀 해봐요, 또! 아유, 맞습니다. 이 학생, 오늘 우리 집에 새 들어오기로 계약서 쓴 거 맞고요. 이 막나니는 제 손녀 맞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다친 것도 아니고 별일 아닌 것 같으니까 할머니께서는 두 분 손자 드리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학생 나가자. 할머니 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갑자기 왜 세입자야? 거기 내가 해낼 집이잖아, 할머니. 내 집 어디 갔어, 내 집? 됐고, 시끄러워. 어여나가.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할머니. 아니, 뭘 내 집이잖아. 나가. 아니, 뭘 나가서 얘기해. 내 집인데 왜 나. 할머니, 근데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그럼 어떡해? 그럼 난 어디로 가? 뭘 어디로 가? 네 집으로 들어가면 되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 혼자 그 집에 있으니까 나 너무 걱정돼.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 할머니 혼자 잘하고 있구만. 그러면 걱정이 되지, 안 돼? 아, 몰라, 못 가. 아, 그럼 좋아. 월세 내 5,200. 할머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거기는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유산으로 이렇게 물려준 거야. 그래, 할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신 거야. 혼자 잘해보라고. 그러니까 너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 그럼 원래 내 짐은? 원래 네 짐은 너희 집으로 붙였다. 너 엄마가 잘 받아서 잘 정거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걱정 마시고 어서 돌아가셔. 나 진짜 갈 거야. 그래, 잘 가. 잊지 마. 간다. 잘 가. 괜히 저 때문에 죄송해요. 야, 내가 괜히 소란을 피워서 미안하지. 아유, 우리 손녀를 걱정하지 말아. 응? 이거 원 첫날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 그래. 나 먼저 들어가. 들어가서 쉬세요. 일찍 왔나봐. 아니에요. 어제는 우리 손녀 때문에 미안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어쩐 일로 오셨어요? 경황이 없어서 아침밥 준비 못했을 것 같아서. 이건 맛이나 있을지 모르겠네. 받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저 제육볶음이네요? 응. 저 제육볶음 완전 좋아하는데. 아이고, 잘됐다. 내가 전에 식당을 한 경험이 있어서 실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야. 잘 먹겠습니다. 그래, 먹어요. 가만. 저 뭐야? 내가 어떻게 사고 쳐서 깨진 거? 아니요. 저거 원래 저랬어요. 비켜보시죠. 아니, 제육볶음 잘 먹겠습니다. 아, 내가 한번 보자니. 괜찮아요. 무슨 상황이야? 야, 넌 여기 왜 왔어? 어제 내가 얘기한... 알아, 할머니. 오늘은 딴 일로 온 거야. 근데 할머니 진짜 너무하네. 한국 돌아온 소녀는 밥 한 끼 안 사주고. 너는 혼밥하세요.
잘 먹어요. 이씨. 들어가세요. 근데 어쩐 일로 오셨어요? 민석이라고 했나? 몇 살이야? 저 21살. 아, 그럼 내가 누나구나. 말 나도 되지? 말은 이미 고 계셨나? 별로야? 뭐 그러면 민석 씨 이렇게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치? 아니 내가 뭐 하나를 찾고 있는데 이만한 흑백 사진이거든?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안 왔어. 사진이요? 아. 어? 저 기억날 것 같아요. 이제 기억이나? 어디 있을까? 그 사진. 저야 잘 모르죠. 그 할머니께서 이미 치워놓으신 상태로. 그렇단 말이지. 잠깐 한번 실례하고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니 왜 또 너가 못찾을 수도 있잖아. 저 어제 이사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닮았구나 너. 누구랑요? 오늘 뭐해? 내가 지난 일도 그렇고 누나가 밥 사줄게. 그럼 나 먼저 내려가 있는다? 근데 짱구 좋아하나봐. 그래서 바이올린 하려고 서울로 온 거야? 네, 올해 입시는 이미 물 건너갔고요. 최대한 가까이서 재수학원이랑 레슨학원 등록해서 공부하려고요. 근데 요즘은 이공계가 낫지 않나? 취업도 잘 되고. 나는 문과 나왔거든. 이과는 사람이 할 걸 기계가 하잖아. 문과는 기계가 할 걸 사람이 한다. 근데 왜 하필 바이올린이야? 멋있잖아요, 바이올린. 너 겁멋들었구나. 음악을 멋으로 하냐?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음악은 이 소음을 시작해서 마지막에 가슴으로 전하는 거. 그 인간이 그렇다고 하더라. 너도 알 것 같은데? 데니 윤이라고? 이쪽에서는 뭐 거의 아이돌이잖아. 내가 그 사람이랑 클래식 버스킹 같은 거 하는 걸 촬영했거든. 촬영이요? 그럼 감독이었나가? 아직 내 이름 걸고 만든 작품은 없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PD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할머니가 응? 아니 할머니가 카메라로 뭘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도 하시고요. 이거 봐요. 아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힘들어하셔서 내가 노인종합 복지관에서 영상 강좌를 추천해드렸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카메라를 달라고 하시는 거야. 막 거의 뺏기다시피 했어. 엄청 열심히셔. 덕분에 할머니가 많이 밝아지셔서 다행이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셨구나. 오히려 저보다 낫네. 너도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오늘 계획이 뭐야? 이 동네도 처음이고 해서 좀 돌아보려고. 그럼 가자. 내가 오늘은 좀 한가하거든. 그리고 내가 이 동네에서 24년이나 살았다? 어제 일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오늘은 특별히 서초 가이드 해줄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부터 먹자. 나 진짜 맛있겠다. 준심이! 어, 왔어? 어떻게 늦었어? 아, 그렇게 불러도 답도 없더니. 어, 그랬어. 난 못 들었지. 아유, 봉사 활동 시간 늦겠다. 어이, 가자. 할머니, 귀 먹었어요? 차가 온다고 그렇게 서 계시면 어떡해요?